거스백과 두 장째! 오케이. 자. 김민식 해줬고. 김민식, 오케이. 리퍼. 아, 레빈철 안 나오네. 레퍼트가 나오냐. 아웃이네, 또 씨. 괜찮아, 괜찮아. 2안타 유지. 오케이. 자, 주자 1, 2루. 좋아. 김민식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미션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제. 총범신이 지금까지 부진했는데, 여기서. 홈런으로! 와! 리종범 리종범 앙타 리종범 하! 성공. 첫 번째 미션 클리어. 클리어! 아 힘들었다. 아 너무 힘들었다. 휴, 좋았어. 이 상태에서 선발 전원 2안타. 이거는 내가 머리도 기억도 해야 돼. 나까지 기억도 해줘야 되니까 조금 머리를 써야 되는 미션입니다. 2루타가 더 쉬워요 이거보다. 이거 만약에 실패하면 그걸로 할게요. 이거 못 치면 실패. 아, 생방은 처음이에요. 반갑습니다. 실패했네,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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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네요, 실패. 이러면 이제 2루타가 났다는 거죠. 아, 근데 이거 탈을 써야 되네? 이거 몰랐네. 야, 이건 불가능해. 같은 미션이고. 1루타 5회 가봅시다. 한번 해보자. 1루타가 들어보니까 쉬울 것 같네. 들어봤을 때는 1루타가 되게 쉽게 느껴지네요. 진짜 그 안타를 일단은 무조건 때려주면 되는 거. 안타를 때려주면은 두 번째에서 안타랑 2루 3루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이건 그냥 2루타네. 얘는 그냥 2루타예요. 그냥 참나 아웃이네 또. 다음 주자가 행사를 해버리면 된다는 뜻이죠.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이런 쉬운 방법이.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 타자가 안타를 쳤어야 된다. 요게 또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안타를 못 쳐줘버리면 의미가 없음. 아 이러면은 실패잖아. 안 나와 안타가. 아 열받는데? 뚝배기. 아 홈런 나오네. 아 짜증나네 또. 이럴 때 홈런 나오네 또. 자 2루타 셀프 2루타. 좋아. 3루 가지 말고 일부러 요고. 이거 셀프 2루타. 셀프 2루타 성공. 오케이. 김민식이 처지기만 한다면 여기서 안타만. Nope. 안 때려요. 역시 안 되죠. 김민식은 안 되죠. 뚝배기. 아이씨. 홈런 때려버리네. 진짜. 아니, 홈런을 때려버려? 정성훈은 똑딱이라서 1루타밖에 못 친단 말이야. 자, 1루타밖에 못 치죠. 어? 가능. 이런 가능. 셀프 루타 가능. 좋았어. 걱정 마세요. 2루타 한 개 남았습니다. 에이씨. 안타 하나만 치면 돼요, 일단. 안타 하나만. 꼭 2루타 아니어도. 집중! 됐다. 끝! 뭐야? 그냥 셀프 1루타로 끝내버리네. 셀프 1루타가 그냥 끝이네. 스킬 써가지고 영상 만들려 했었는데 이상한 거잖아. 이렇게 하라 이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해도 이루타 된다. 지금처럼 한 명 주자가 행사를 해도 심지어 살았네. 무리를 해도 주자가 이루타로 가면은 이루타로 인정이 된다. 이런 전략. 이 영상을 보신 분들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드디어 고스백과 두 장째. 여러분도 놓치지 말고 꼭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